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노트 20 울트라와 노트 20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고를 때 어떤 거를 고를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두 개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트 20 울트라 브론즈 색상입니다. 네, 보면은 제가 뒤에 비닐을 붙여놨지만은 벗기면은 네, 아주 깔끔한 컬러이고, 약간 그 여성스러운 색깔이라기보다는 약간 구릿빛으로 남성분들도 좀 선호하는 색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뒤쪽에 차이점을 보면은 카메라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딱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봐도 뒤쪽에 카메라 부분 차이가 많이 나죠. 두 개를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의 크기, 전체 크기랑 그리고 AF 레이저 센서가 들어간 부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마이크 위치도 좀 차이가 나요. 네, 마이크 위치 차이 나고, 그리고 카메라가 튀어나온, 네, 카툭튀라고 그러는데, 카메라 튀어나온 그 두께도 차이가 좀 납니다. 울트라가 훨씬 더 두껍고 많이 튀어나와 있긴 해요. 카메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라면, 뭐, 크게 고민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케이스나, 또는 별도로 구매하는 케이스들을 사면은 대부분 다이 높이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뭐 카메라가 튀어나온 거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튀어나왔죠? 스마트폰을 생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대부분은 케이스를 입혀서 사용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고민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이 카메라 부분이 좀 생각보다 좀 넓어서 스마트폰을 잡고 이동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문이 남게 되고, 얼룩이 남게 되죠. 그러면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이게 얼룩 때문에 좀 뿌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카메라에 뿌옇게 나오는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보면 이 크기가 큰 아무래도 울트라 쪽이 좀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저도 둘다 스마트폰을 자꾸 사용해 봤는데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가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얼룩도 남지는 않았고. 그래서 찍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가끔은 울트라는 찍다가 이거 왜 이렇게 뽀얗게 나오지? 그래서 제가 옷을 막 들쳐서 막 이렇게 닦아야지만 제대로 찍히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노트 20은 6,400만 화소의 카메라, 노트 20 울트라는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딱 놓고 봤을 때는 1억 800만 화소, 네, 엄청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두 개를 매번 사용하고 그 전에 S20 울트라도 사용해 봤던 경험을 보면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찍을 일이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왼쪽은 노트 20, 오른쪽은 노트 20 울트라입니다. 각각 가장 최고 화소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뭐 근접한 위치에 있는 사진을 뭐 찍었습니다. 보면은 확대를 해보면 네,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는 거긴 하지만 확대를 해보면 네, 딱 이렇게만 놓고 봐서 어느 게더 화질이 좋냐 얘기하시면 좀 애매할 겁니다. 뭐둘다 생각보다 수준급으로 잘 나왔거든요. 뭐 어느 부분이 번지거나 어느 부분 노이즈가 엄청 심하거나 차이가 많이 나거나 막 그러면 막 어느 게좀좀 낫다 어느 게좀 이상하다 얘기할 텐데,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면 울트라가 훨씬 더 화질 좋아야 되는데, 예, 화소가 더 높으니까 이 오른쪽이 울트라입니다. 근데 이쪽을 봤을 때, 네, 이쪽 컬러 같은 부분 봤을 때도 오히려 노트 20이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확실히 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 가장자리로 갈수록 화질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좀 확대해 볼게요. 해보면 네, 울트라 쪽이 좀더 선명하고 색도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조금 날아간 부분이 보이죠? 조금 색도 연하지만은 네, 색은 둘째치더라도 약간 선명도가 울트라가 훨씬 더 높고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1억 800만 화소, 6,400만 화소로 사진 찍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진 용량도 커서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카톡으로 보낼 때는 또 어차피 또 압축을 해야 되니까 시간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인화할 게 아니라면 또는 전문적으로 사진을 쓸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쓸 일이 없고
찍어놨을 때도 딱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트 20이 좀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 근접 사진을 찍을 때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아주 접사 가까이 찍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찍는 네, 이 정도 거리에서 만약에 뭐 물건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준다고 해봅시다. 뭐 또는 그 서류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럴 때 초점 잡는 게 제가 몇번 해보니까 둘다잘 잡긴 잘 잡거든요. 근데 노트 20이 가끔은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해줘야 제대로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실제 보면 뭐 가끔 초점 못 잡는다는 얘기고 빛이 충분한 곳에서는 대부분 다잘 잡거든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비슷한 위치에서 둘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쪽은 노트죠. 노트 20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중앙 부분도 초점이 잘 잡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네, 제품 아래쪽 요 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초점이 잘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S20 울트라 때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초점이 잘못 잡는 부분이 오히려 있어요. 보면은 보세요. 중간 부분은 잘 나옵니다. 네, 중간 부분은 괜찮아요. 뭐 굳이 비교하면은 오히려 노트 20이 좀더잘 나온 느낌도 있어요. 가까이서 찍을 때는 이 가운데 부분도 그렇고. 근데 끝으로 가면 네, 이 C자 이쪽 부분을 보면은 네, 오히려 노트 20이 더 선명하게 나오고 울트라 쪽이 오히려 더 끝으로 갈수록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이게 좀 많이 흐려집니다. 이게 그 원래 사진 찍을 때 중앙 부분이 좀더잘 나오고 이게 겹치는 부분 망원이랑 일반 화각이랑 겹치는 부분 이용해서 중앙 부분 좀더 교정을 하고 가장자리 부분은 약간 화질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거 촬영을 근접으로 찍었기 때문에 한 카메라만 사용해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여러 번 매번 느끼는 거였어요. 그 전에 S20 울트라 때도 가까이 있는 거 사진 찍을 때 끝부분에 글자가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서 다시 막 제가 화면을 몇번 찍어서 찍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트 20 울트라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게 있어요. 이건 아마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개선이 될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은 한번 실제 사진, 그러니까 둘다 써본 입장에서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꼭 언급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 같이 놓고 봤을 때 프로 모드로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두개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히려 보면은 노트 20에서는 뭔가 가운데 점 같은 게 깜빡깜빡하죠. 초점을 갖다가 이제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에 초점이 맞았다. 손가락 가져가면 이렇게 이 부분 초점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 초점이 잡아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줘요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S20 울트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들어간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메뉴가 아예 빠져 있고요. 대신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아주 빠르게 이렇게 초점을 잡아주긴 합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저 오토포커스 들어왔으면 훨씬 더뭐 성능이 좀더 개선되거나 뭔가 이걸 이용한 다른 기능이 좀더 들어갔거나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고 둘다 포커스는 잘 잡는 편이에요. 네, 잘 잡는 편이고 오히려 이게 그 예전 버전 초기형 같은 경우에 S20 같은 경우에 초점을 찾고 자꾸 동영상에 초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드는 부분 때문에 이게 영상이 울렁울렁하게 나오는 초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긴 했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들어간 울트라가 좀더 포커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은 있어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트 20이 엄청나게 불편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잠깐 지금 보면 핀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네,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들어간 울트라는 안 그런데,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끔 보여요. 근데 이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가끔 그러고, 지금은 또 캐쳤죠? 네. 지금 저도 촬영하다가 잠깐 이렇게 보였던 건데, 그 외에는 실제로 촬영할 때 이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들어간 게 어떨 때좀 장점이 있을까? 이거보다 얘가 훨씬 더 나은 장면을 찍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서 일부러 밤에도 찍어보고 좀 빛이 흐린 곳도 가보고 해봤는데, 빛이 흐린 곳 가면 ISO를 높이기 때문에 둘다좀 영상이, 그러니까 화면에 끊겨 보이는 건둘다 마찬가지고, 포커스를 잡는 것도 ISO를 끌어올리면서 잡는 거라 둘다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토포커스, 그러니까 포커스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둘다 비슷한 수준이다. 굳이 얘기하면은 울트라가 조금, 정말 조금 나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이트 비전을 켰는데요. 캠코더에 있는 나이트 비전을 켜면 이게 빛이 보입니다. 네, 보이는데,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네, 레이저가 이렇게 발산이 되는데 계속 빛이 아주 빠르게 계속 점등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깜빡깜빡 거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빛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얘도 깜빡거리는 것 같긴 해요. 계속 빛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봐서는. 근데 얘는 거의 켜 있다시피. 그러니까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둘다 들어간 거는 맞는데, 굳이 얘기하면 이제 노트 20에 와서 좀더 개선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하지만은 뭐 없어요. 이건 말로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혼자 촬영하려니까 어렵네요, 이거는. 여기 보면 간편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간편 측정을 이용하면 주변 사물을 인식을 해서, 그리고 이제 거리 뭐 이런 거 측정을 해서, 이거를 약간 그 거리 측정기 또는 분석기 같이 이용을 할수 있는 도구예요. 이걸 이용하면은, 제가 이거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S20 울트라를 이용해서 이 간편 측정이 얼마나 꽤 생각보다 유용한지 실제 이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비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정확하게 꽤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레이저 오토포커스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S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탭스를 이제 인식하는 카메라가 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카메라 개수도 많죠. 계속 좀더 정확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노트 20 울트라로 오면서는 이제 그 카메라가 빠져버렸고 이제 레이저 오토포커스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얼마나 정확할까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울트라는 정확해요. 네, 해보면 차이가 별로 안날 정도로, 네, 많이 나서 또한 1cm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잘 맞았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노트 20은 측정해 보면 이게 좀잘안 맞아요. 네, 많이 심할 때는 10cm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둘다 되거든요. 간편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노트 20은 이걸 너무 믿으면 안될 수도 있다. 네, 울트라는 근데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노트 20 울트라에 수증기가 차는, 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주 특상 상황일 때만 일어나는 문제이긴 합니다. 뭐 아주 급격하게 차가운 곳에 있다가 너무 습기가 높은 곳에 갑자기 나갔을 때 안쪽에 습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럴 만한 게이 카메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뭐 외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근데 측면 부분에 이게 마이크가 한 개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마이크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측면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 이 안쪽 부분에 여기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잘안 보이니까 현미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카메라에 모듈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네, 이쪽 끝부분, 이쪽에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더 위로 올라가 보면, 네, 이 부분, 네, 측면 부분. 네, 굳이 얘기하면은, 한 이쯤? 이쯤 부분.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틈이. 내려가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 구멍 같은 게 있는데, 보여드리면은, 한 요쯤?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습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삼성에서는 고어텍스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나 물 분자, 물에 직접 집어넣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안될 텐데,
아주 미세한 수증기나 또는 이제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이제 빨아들이면서 이제 들어가는 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통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 것 같긴 않고 이제 이 마이크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들어간 거죠.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이 마이크가 들어간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있는 거지. 실제 사용할 때,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켠, 뭐 실내에서 아주 시원하게 있다가 밖에 나갔을 때 갑자기 카메라에 수증기가 확 차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너무 차가운 곳, 그러니까 이거를 에어컨에다가 완전히 그 아주 차갑게, 네, 얼음, 만약 냉동기 같은 넣어가지고 차갑게 만든 상태로 갑자기 뜨거운 곳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더운 실외겠죠. 나왔을 때뭐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정도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뭐 그런 일이 생각보다는 저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그렇다면은 뭐 에이스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흔히 일어나고 막 무조건 문제가 되고 막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펜은 응답 속도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다 호환이 돼요. 그래서 노트 10 시리즈에 있던 펜을 이용해서도 다 똑같이 그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노트 20 시리즈에 있는 거를 이제 다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펜을 가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쪽에서만 먹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되긴 되는데. 근데 응답 속도가, 노트 10 시리즈보다, 노트 20이 좀더 빠르고, 노트 20보다는, 울트라가 이제 9ms로 엄청나게 많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큰 차이는 없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뭐 펜을 필기를 갖다 해봤었어요. 뭐, 안녕하세요. 제가 뭐 글자 좀 빨리, 악필이지만 좀 빨리 입력한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입력한다고 하고 써봤는데 노트 10 플러스에서는 별로 안 좋았느냐? 아닙니다. 빨라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느리거나 뭐 답답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입력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응답 속도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크다고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써본 바로는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생각보다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노트 10이 꽤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가 생각보다 뭐 성능이 뭐 수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나란히 같이 놓고 이렇게 아이고 이게 줄어드는구나. 꺼보면 이 느낌이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어요. 다 생각보다 빠르다. 그런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뭐 벤치마크나 기계적인 숫자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울트라가 당연히 성능은 더 좋긴 할 텐데 응답 속도가 사용자가 느낄 때뭐 그림을 못 그리는 수준, 뭐 글자를 못 입력한 수준처럼 많이 느리진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전에 티저나가 꽤 편리하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요. 저도 부모님 스마트폰에 티저나를 깔아놨는데 근데 이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었던 게, 구글 정책 때문에 티저나에서 통화 녹음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노트 20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그게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통화 녹음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통화 녹음이 됩니다. 자동 통화 녹음이 그전에는 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녹음이 잘 되니까, 티저나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저나 썼을 때 좋았던 거는 이게 스팸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주 간단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또는 스팸에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이런 티저나가 깔려 있으면은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안 받게 되고 뭐 위험한 전화를 안 받게 되니까 뭐 사기나 뭐 도용이나 뭐 이런 거를 안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스마트폰 모두 다 성능이 워낙 괜찮은 스마트폰인데요. 제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두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둘다 기능이 엄격하게 뭐 나눠져 있거나
뭐 물론 마이크로 SD를 하나 쓸수 있고 하나 쓸수 없는 뭐 제한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 써봤을 때 마이크로 SD도 그렇게 쓸일 없고 내장 메모리만 써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사용했을 때둘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언급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스마트폰이 좀 이렇게 고르는 게좀 기울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티 다이렉트 샵에서 갤럭시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SKT 단독 컬러, 네, 블루 컬러도 볼 수가 있고요. 보면은 출고가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구매 꿀팁 해서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영상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대 150만원의 알파로 역대급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 14일간, 이게 더블 포인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포인트를 두 배를 준다고 하는데, 이두 배를 이용해서 할인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배를 받고 이걸 이용해서 또 할인까지 받으면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겠죠. 티 다이렉트 샵에 보면 다이렉트 플랜이라고 있는데요. 선택 약정을 통해서 25% 할인을 받는 거에 다시 또 SK 페이 포인트를 해서 또 5% 적립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에 5%까지 혜택을 통해서 기존 요금제 그대로 하는데 혜택은 더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들도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컨트롤러 선택하면은 컨트롤러와 그리고 게임 패스 울티메이트 3개월권을 제공받게 되는데 제가 한번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그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 한 상태인데 컨트롤러는 그 컨트롤러는 아니지만은 이걸로 블루투스 컨트롤러 있으면은 뭐 게임하는 건 문제는 안 돼요. 들어와서 보면은 게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누르면은 바로 로딩하고 바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뭐 설치하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5G의 빠른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또는 와이파이 이용해서 바로 게임이 그냥 되는 거예요. 보면 이거는 PC 게임 아닌가? PC 게임인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로딩 이렇게 이뤄지게 되고요. 지금 게임 해보고 있는데요. 이게 PC 게임이랑 거의 비슷해요. 화면 퀄리티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스마트폰에 그냥 게임 깔아서는 이 정도 되는 퀄리티의 게임이 없거든요. 아이고, 올라가기 왜 힘드냐. 올라가라. 아, 얘로 좀 하는 게 아니군요. 얘로 되는구나. 지금 연기 나는 거랑 미끌리는 거랑 어우 속도감이랑 상당히 좋아요. 게임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게임만 하는 리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올려볼게요. 네,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통해서 노트 20이냐 또는 노트 20 울트라냐 네, 고민되시는 분들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